안녕하세요, 니아입니다. 오늘은 베드포드 동네 구경을 한번 같이 해봐요. 여기는 싱글하우스라고, 이렇게 여러 채가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땅콩하우스처럼 붙어 있는 하우스들을 싱글하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집 가격은 35만 불부터 이제 차츰 올라가는데, 요쪽에 있는 하우스는 그 정도 가격이고요. 여기 보이는 건 뷰가 끝내줘요. 여기는 콘도라고 하는 아파트, 콘도라고 부르는 한국식 아파트형인데, 40만 불에서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가격이고요. 여기 살면 뷰가 아주 앞쪽이 바다가 확 트인 바다가 보인답니다. 이 동네는 한국으로 치자면 신도시라고, 다운타운에서는 차로 15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 노선도 잘돼 있어서 버스 한번 타면 갈수 있고, 버스로 다운타운까지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길안 막힐 때 걸려요. 여긴 싱글하우스 단지인데 꽤 길게 돼 있어요. 막 지나가는 게 버스예요. 저거 타면 다운타운 바로 가고요. 저 위쪽으로는 새로운 콘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여기 베드포드는. 그리고 동네도 굉장히 조용하고 또 이렇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친절해요. 인종차별 글쎄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저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저 앞에 횡단보도가 보이잖아요. 캐나다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는 시스템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일단 차가 아무 시간 맞춰서 신호등이 켜지는 게 아니라, 건너가고 싶은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요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차들이 멈춰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제, 베드포드 하우스가 많은 동네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동네 집집마다 우편함이 따로 있지 않고요. 여기 이렇게 공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들이 자기네 집 호수인가 봐요. 그렇고 여기에서 각자 자기네 집 우편물을 찾아가요. 좀 힘들겠죠? 저희는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는 한국식처럼 들어가는 현관에 있어서 이렇게 길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도 싱글하우스 단지. 한국으로 치자면 연립주택 같죠? 연립주택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집 앞에 차들이 많이 세워놓네요. 캐나다는 보통 한 가정당 1.5 정도? 거의 뭐, 거의 두 대는 차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늘이랑 너무 맑고 날씨가 좋아요. 지금 저기 우체국 차가 보이네요. 지금 우체국 배달원이 편지를 우편함에다 꽂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식구들을 다 같이 산책하자고 했는데,
두 아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간다고 해서 저는 신랑이랑 둘이 나왔어요. 외국은 조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신랑도 하루에 5km에서 한 10km까지 혼자 달리기를 해요. 지금 요 동네를. 그러면 아주 운동이 많이 되겠죠? 저기 보이는 게 아주 작은 놀이터예요. 아저씨 뛰면서 반갑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그냥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친절하죠? 놀이터 놀이터 너무 작죠? 이렇게 지금 요 정도는 돼야지 내 생각엔 싱글 하우스 같은데 우리 저런 거는 연립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단독주택 그쵸? 싱글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붙어있는 것도 싱글하우스라고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자, 이제 숲속으로 진짜 산책을 갑시다. 동네에 이렇게 오솔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 산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것도 좀 가볍게 입고 시원하게 잘 걸어가죠? 너무 좋아요. 여기는 유치원에서 하루에 2시간씩 꼭 야외 활동을 해야 된대요. 야외 활동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데, 그래서 뭐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은 여분의 옷을 꼭 챙겨오라고 하고, 유치원에 갈때 좋은 옷 입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씩 상처가 나거나, 조금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연에서 노르니까.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내추럴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교구 따로 없고 이런 자연이 여기 케네디언 교육은 자연이 아이들한테 제일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집 뒷마당이 이렇게 산책로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쪽 그 뒷마당이 숲속인 집들은 가격이 50만 불 정도 돼요. 아하, 요거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돌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이들이 참 재밌겠죠? 저는 한국에서 살때 저희 큰아들을 일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벚꽃나무라는 공동육아, 대한 유치원에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했던 교육이랑 여기 캐나다 교육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냈던 것도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대한 유치원이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산 가까운 쪽에 주택을 하나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산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산에 가서 나무 꺾어갖고 칼싸움하고 또 꺾인 나무로 뭐 총도 만들고 흙 깎고 놀고 돌 주워서 담 쌓고 이렇게 키웠는데 캐나다 유치원들이 그런다네요. 요 집, 제가 찜해놓은 집이에요. 그냥 예쁘다는 말이고요. 컬러도 좀 유니크하니 튀고, 바깥도 환하게 보이고,
이런 집들은 구글로 제가 설치해 봤더니 50만 불 이상 가더라고요. 빨리 돈을 벌어서 저런 집을 사고 싶어요. 한 20분 정도 걸으면 이렇게 작은 호수도 나와요. 여기에는 우리 패밀리들이 사는데, 오늘은 많이 못 봤고요. 한 3마리 봤는데, 거리두기로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먼저 보게 해야 하니까. 어떠셨어요? 헬리팩스 베드포드라는 동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